안녕하십니까. 엠스톤 배민석입니다. 여기는 대전 소재 버든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저희 엠스톤 장비 설치대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버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쪽에 모니터가 이렇게 우리 NDS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CMS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NDS 솔로가 다 이렇게 모니터 하나당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VR 6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IP월로 다 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MVR에는 모니터를 갖다가 연결 안 합니다. 여기서는. 네. 전부 다 보시는 것 같이 랜 케이블 그리고 파워 케이블만 땡 들어가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버든의 마을 지금 설정을 다 기본 설정을 끝냈고요. 네, 카메라는 약 600여 대가 좀 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거리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그 대전 충청지사 권용 대리입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엠스 대전 충청지사 팀장 권용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월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여기 전체 한번 기본, 이게 기본 화면이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랑 현관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바로 전체 엘리베이터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위에도 바로 글자를 이렇게 작게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113동, 127동 엘리베이터랑 현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놀이터. 이렇게 놀이터 부분만 전체로 이렇게 전체 다 컨트롤 할 수 있게. 이쪽은 놀이터, 이쪽은 스카이뷰입니다. 전부 다. 예. 스카이뷰 화면을 전부 다 모아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이 원격 화면. 이게 저희가 MVR에서 지금 CMS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는 거를 전체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띄웠네요. 이렇게 지금 CMS에 컨트롤 하고 있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대리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검색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보시면서 이렇게 멀리서도 전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검색 확인 안 걸 찍어서 검색 한번 보려고. 하나면 확대. 하나면 확대. 네,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검색을 갖다 바로 하면서 이렇게 바로 전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바로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원격 화면입니다. 이제 내리시고요. 컨트롤하고 있는 걸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이제 입출차 영상, 저희 아파트에 입출차가 여기 좀 많아가지고 6군데인가요? 6군데 전체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6군데를 차들이 들어오면은 정방향, 나가면은 역방향,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게, 역방향, 나가는 건 역방향, 들어오는 차는 있나요? 들어오는 차 정방향,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이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여기서 컨트롤을 갖다가 기본 화면을 누르시면 바로 전체 6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이렇게 쫙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엠스톤 NDS에서 다 출력이 되는 영상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